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 지식을 위해서 1번 앞에까지 볼게요. 자, in many public places, 공공장소. 자, 많은 공공장소에서와 대부분의 오피스, 사무실과 집에서 끊어주시고, 자, synthetic perfume 하면은 인공향수, 방향제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orizers까지. 자, 인공향수로 된 방향제들은, 자, can be 조동사 PPP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비동사 PP. 그래서 수동으로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 자, to 어디에? 자, dominant the area. 자, dominate는 지배하다. 그러니까 지배하다. 저는 의역해서 만연한. 자, 공중에 만연한 걸 발견될 수가 있다. 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인공향수에. 자, 그래서 빈칸 들어갈까 보시면 yet, 그러나. 자, if they 찾아야 돼요, 우리. 만약 그들이 have no choice, 선택이 없다면. 자, as many of us don't. 자, don't have a choice. 생략구죠, 여기서는 사실상.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우리들이 선택을 가지지 못하듯이의 뜻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선택이 없듯이. 자, 만약 그들이 선택권을 가지 못한다면, the warning에서 더 들어갔죠. 우리 힌트. 그니까 정관에서 더가 앞에 언급되어진 경고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앞에는 일단 찾아야 되는 게 경고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자, day 나오죠. 사람들. 일단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요. 앞에 나오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자, the warning, 그 경고는 앞에 나왔던 경고가 unheed, 무시되어진다. 무시되어지고. 자, 그리고 우리는 have to pay,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데, the price. 자, price는 여기서는 of denial, 대가. 자, 대가인데 거부. 그 거부. 아, 다 틀려. 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of denial, 그것을 부인한 거에 대하여. 그래서 거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그러면 뒤에는 어떠한 대가가 나오는지. 대가가 나오니까 일단 나쁜 내용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hey are applied. 여기서 they가 말하는 것은 이 deodorizers, 이 방향제들은 are applied는 여기서 적용되다가 아니고 여기서 수동으로 바르다. 그래서 발라진다. PP로 썼어요. 자, to surface는 표면, 텍스타일은 직물, 섬유죠. 옷 같은 거, 직물에. 자, 그리고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자, 이 방향제들은 may emit, 동사원요. 아마도 방출. 광주 어디로 가죠? 자, 방출할 것이네, 가스를. 자, for many weeks. 그러면은 for는 기간의 전체다, 뭐뭐 동안의 뜻이겠죠. 그럼 수주 동안. 자, 심지어 months, 수달 동안. 딱 안 좋단 말이에요. 자, they 이란 방향제들은 do not seem to. 자, seem to 뭐뭐 인 듯 하지 않다란 말이죠. 동사 원형으로 bother. 귀찮게 하지 않는 듯 같다. 자, those 사람들인데 who have lost. 완료? 결과용법이죠. 결국 잃어버렸던 완료에. 자, 그들의 sensitivity level of smell. 그러면은 냄새의 민감 레벨. 자, 냄새에 관한 민감성의 레벨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due to 뒤에 구들어가죠. 때문에. 자, 공기 오염 때문에. 그럼 공기 오염에 의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뒤에. 그래서 밑으로 돼서 보겠습니다. 자, the others. 그 다른 사람들은 종종 feel,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쓰니까 offended, 과거분사 수동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공격받는. 자, 하면은 공격받는 듯 하다. 뭐 화난단 말이죠. 자, as their body warnings is, as 시간적으로 when으로 썼네요. 자, 그들의 몸이 is warning, 경고하는 중일 때. 대문 여기서는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들에게. 자, warning을 to 어디에 대해서? not breath, this air. 이 공기를 breath, 숨 쉬다.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격을 준다. 불쾌함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의역하자면은 불쾌감.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우리 더 워닝이 여기서 나오죠. 이거 냄새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뒤에 나오겠죠.
자, 데이가 말했던 아까 데이는 누구냐면은 민감한 사람들이죠. 자, in fact, 빈칸을 이렇게 주의하시고, 사실상, 자, 인공 향수들은, 자,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발견되어져 왔다. 계속적 용법. 자, 발견했는데, to be 되도록 발견됐어. 자, a suspected carcinogen. 자, 하면은, 의심받는, 자, carcinogen 뭐 이상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암 유발. 암 유발제로서, 자, similar to, 유사한, 유사한데, 자, 시가렛은 담배 연기, 스모크까지. 자, 그리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자, more and more, 비교급의 비교급이죠. 비교급의 비교급을 해석은 우리가 점점. 자, 점점. 자, 점점 더 많은 public place, 많은 공공장소에서, in 유럽에. 자, 유럽이, 자, have been classified. 자, classified는 여기서는 분류해서 구별되다라고 이어가겠습니다. 구별되어져 왔는데, as 뭐라고? 향수가 없는 지역으로서, 분류되어져 왔다. 자, 끊어주시고. 자, 여기서 places가 주어고요. have been이 동사로 썼습니다. 자, 그럼 more and more places. 자, 그 다음 similar to는 유사한. 유사. 잘 안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 향수가 없는 지역은 similar to 유사한데 최근에 자 수락되어진 금연법. 금연법의 장소와 가치란 뜻이에요. 자, 이제 옛날에는 담배 공공장소에서 못 핀다고 했지만 이제 향수도 못 쓴다고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는 이걸 하고 있죠. 왜? 딴 사람에게 오펜스 공격 좀 불쾌감을 주니까. 자, this applies not only the air. 자, this는 뭐예요? 향수 금지. 이 향수 사용의 금지는 적용되는데 not only a to the air. 공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surface 표면. 자, 표면인데 어디에? 자, of public place. 공공장소의 표면들에. 그 다음, but also, 여기 뒤에 들어가죠. 자, 뒤에 좀 들어가서 보시면. 자, but also, 또한 individual, 개인들에게도,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된단 말이죠. 자, including, 포함해서죠. 그들의 옷과, 자, visiting, those place. 그들의 옷을 포함해서. 자, visiting은 앞에 나오는 individual, 지들이 방문하다의 능동의 분사구조예요. 그러한 장소란 말은 공공장소. 이렇게 이상하게 되버네요. 옵스. 자,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장소란 말은 공공장소를 포함하는 개인들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인공향수가 유사해서가 두 번 들어갔죠. 여기. 인공향수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이걸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인공 신테릭 머스크스 나오는데 뭐 알레르기도 유발하고, 자, 그리고 캔슬 암도 유발시키고, 그리고 뭐 애들 낳거나 혹은 개발적인 문제에 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써야 돼요 이거. 처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 향료의 유해성과 관련된 공공환경 오염 문제.